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굿위 웹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사장님, 김길중 지사장님이 저희 회사 소개부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이 코리아의 김길중입니다. 네, 굿이 태양광 웹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아니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세미나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굿이는 굿이 태양광 인버터 웹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매월 25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달에는 25일이 주말이어서 오늘 24일에 하게 되었고요. 다음 세미나는 5월 25일, 그 다음은 6월 25일에 진행을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히 굿이를 소개해 드리고요. 이어서 KS 인증 현황 및 KS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한석 과장이 굿이 인버터의 재원과 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굿이 코리아로 연락을 주시면 따로 직접 만나서 충분한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세미나는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신 분들을 뽑아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이는 2010년 설립 이래 스트링 인버터 부문에 차별화해 왔습니다. 유럽 시장과 오세아니아 시장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인정받으면서 시장 점유율 2위를 이어오고 있고, 유럽, 오세아니아에 이어서 중남미, 중동, 한국, 동남아, 그리고 일본과 미국 시장까지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IHS와 블룸버그 기준 세계 인버터 업계 순위 4위에서 6위권인 굿이가 상대적으로 국내에는 덜 알려져 있어서 너무 아쉬운데요. 2014년에 대한민국에 소개된 이래 2019년 굿이 코리아를 설립하고 신재생에너지 3020등 태양광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우수한 품질의 인버터를 더 많이 공급해드리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매년 30%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듯이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굿이는 이미 전 세계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굿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자가소비 형태의 주거형 제품에서부터 상업용 발전의 중대형 인버터까지 700W부터 대용량인 250kW까지의 단상 및 삼상, 그리고 일반형 및 에너지 저장형, 그야말로 엄청나게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 시장에는 MT 시리즈와 HT 시리즈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MT 시리즈는 출력 전압 380V에서 540V로 일반 모듈용과 양면 모듈용의 30kW에서 80kW까지의 다양한 모델로 구성되어 있고, HT 시리즈는 최대 입력 전압 1100V 또는 1500V로 100kW, 120kW, 그리고 250kW의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굿이는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그 이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30만 대 이상의 인버터에 대하여 한글을 포함해서 12가지 언어로 150개국 이상에서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고, 원격으로 진단 및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는 물론이고요. 굿이 솔라 아카데미를 통해서 적극적인 비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세계 각처에서 연간 200회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디는 단순히 인버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의 성공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네, 이어서 제품의 인증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예상보다 빨리, 그것도 너무나 빨리 모든 RPS 사업에 대해서 태양광 인버터의 KS, 즉 KSC8565 그리고 접속함의 KS, 즉 KSC8567이 동시에 의무화되었습니다. 의무화 시행 기준은 금년 7월 1일 이후에 공사계획 신고를 하는 사업부터입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시공 시점은 그 이후로서 9월이나 혹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화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6월 30일 이전에 공사계획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7월 1일 이후에도 KTL 등 시험 성적서를 근거로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KTL 모델로는 30kW와 양면 모듈형 50kW 그리고 60kW 그리고 일반 모듈형 80kW 모델이 있고요. 6월 30일 이전까지 공사계획 신고를 마친 사업에 대해서는 7월 1일 이후에도 사용 시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당사는 코로나 이전에 공장 심사를 우수한 평가로 완료하였고 국내 감염자 수가 정점에 달하였던 기간에 KS 심사들을 모두 마무리해서 현재 우선 4개 모델에 대해서 KS를 취득하였습니다. 30kW, 50kW, 60kW, 80kW 모델입니다. 이어서 양면 모듈형 인버터들에 대해서 6월, 7월에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감염병 추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겠습니다만 100kW와 120kW 이어서 250kW까지 KSC8565와 KSC8567 인증을 모두 취득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kW부터 80kW까지의 모델들에 대해서 KTL 성적서를 이미 가지고 있고 6월 30일까지 공사계획 신고를 완료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표는 유럽이나 북남미, 아시아 등을 제외하고 극히 일부만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구디는 이미 지구 전체에 대해서 인버터를 판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인증들을 계속 취득해오고 있습니다. KS는 대한민국의 표준입니다. 저 또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 KS는 취득을 하였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국제인증은 하나도 취득을 못해서 글로벌 시장에는 수출을 하지 못하는 인버터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라면 내 발전소에는 KS는 받았는데 국제인증은 받지 못한 인버터들이 아니라 국제인증들도 받았고 KS도 받은 인버터를 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기술력의 구디, 또 고품질의 구디, 그리고 그 고품질에 기초한 신뢰의 구디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나아가 누구나 믿고 찾을 수 있는 구디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언제나 좋은 선택, 언제나 옳은 선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결국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구디의 대표이사, 그리고 부사장님, 또 지사장, 이수병 기술부장, 김한석 과장, 그리고 마케팅팀의 직원들, 그리고 솔라 아카데미 팀 등등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디는 월클입니다. 구디와 원팀이 되어주십시오. 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물어보실 점이 있으시면 주저없이 02-3497-1066으로 전화 주십시오.
이어서 김한석 과장이 구디 인버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두의 기술지원팀 김하석 과장입니다. 네, 이번 기회는 저희 KS 제품 좀 기술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오케이. 네. 방금 지사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지금 KS 인증받은 제품들입니다. 7월부터 KS 인증 강제화 되므로 저희 인버터도 강제적으로 KS 인증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 지금 KS 인증받은 제품은 가정용 3K, 그리고 30kW, 50K, 60K, 80K가 KS 인증 이미 받았고요. 그리고 50KBF하고 60KBF는 지금 KS 신청 중이고 2분기쯤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HT 100K부터 250K도 진행 중입니다. 저희 KS 제품들을 일단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부분은 발전량입니다. 사업주와 제일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째 점은 저희 제품의 기동 전압 좀 말씀하고 싶습니다. 저희 지금 MT 경우에는 50K 경우에는 기동 전압이 200V입니다. 여기에는 저희 SEMS 모니터링 화면에서 캡처한 도면이고요. 여기 도면 보시면 여기 지금 아침 한 5시 40분부터 인버터가 지금 방전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알기로는 뭐 인버터가 생각되면 뭐 10시? 아침 9시? 그때 좀 발전 시작하는데 저희는 좀 일찍 발전하고 그리고 늦게까지 방전 가능합니다. 그 왜냐면요, 저희 시동 전압이 낮은 원인 때문입니다. 보통 저희가 기타 브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보통 타사 제품은 한 400V부터 500V 정도입니다. 저희는 200V니까 보통 이 부분 발전량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도면상으로 보통 기타 브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하루 발전량 0.3% 높음. 네. 그리고 MPPD 수량. 태양광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특히 뭐 다각도 그리고 음영이 많이 생긴 지역에서 혹은 모듈 자체 문제 때문에 보통 발전량 손실되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MPPD 수량이 많을수록 뭐 다각도 그리고 음영이 많은 지역에서 발전량은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쪽에는 저희 인버터의 각 모델마다 저희 MPPD 가지고 있는 수량입니다. 지금 여기에 데이터로 보면 뭐 30K는 3개 MPPT 그리고 100K는 10개 MPPT 대략 한 MPPD는 10kW하고 연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 장기간 AC 과부하 가능. 저희 인버터는 실제로 예를 들면 100K 인버터가 실제로 110kW까지 방전 가능합니다. AC 측은 과부하로 설계했습니다. 여기에 장점은 일단 첫째, 보통 사업주가 DC 용량은 AC 용량, 즉 그 모듈 측 용량은 인버터 용량보다 1.05배 설계 가능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 인버터는 1.05배까지 다 방전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0.05 손실이 없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지금 양면형 모듈 점점 추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양면형 모듈 사용했을 때 보통 뒷면 발전량 그 부분도 다 같이 저희 인버터가 방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저희 인버터의 AC 측 과부하 능력
여기에 표로 보시면 대부분 다 11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온 환경에서 정상 발전. 여기에서 예를 들면 저희 50K를 예를 들었어요. 왼쪽에는 저희 온도 곡선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 인버터가 지금 50도 환경 온도에서는 지금 빨간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50도 환경에서는 인버터 출력은 55K입니다. 그리고 55도 환경에도 저희 인버터가 지금 50K까지 가능합니다. 즉 55도 환경에서 인버터 출력 저하가 없는 거죠. 모델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뭐 여름철에 그리고 햇빛 밑에다가 바로 인버터 설치하는 경우에 이런 지역에서 저희 온도 고온 환경에서 정상 발전한 제품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50회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사업했을 때 특히 동남아시아, 인도 이런 지역에서 만약 큰 프로젝터 있으시면 보통 이런 온도 곡선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양면 모듈의 적용. 지금 양면 모듈도 점점 추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 나온 양면 모듈은 430W 정면 발전량, 450W까지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모듈하고 매칭했을 때 인버터 측의 요구사항은 전류하고 전압입니다. 전압은 보통 직렬 수량으로 설계 가능하고요. 근데 전류 자체는 인버터 측의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설계 변동해야 됩니다. 저희는 양면형 모듈을 맞추기 위하여 지금 양면형 모듈 전용 타입 인버터를 만들었습니다. 50kbf하고 60kbf입니다. 그리고 100k, 120, 250도 그 맥스 입력 전류 값이 14A까지 높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에 저희 지금 양면형 모듈은 보통 사용했을 때 430W 그리고 450W 경우에는 보통 정면에 그 전류값이 보통 한 11A 정도 됩니다. 그리고 뒷면은 보통 10%로 환산하면 한 1.1A, 1.2A 정도 됩니다. 합치면 한 13A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버터의 최대 입력 전류값이 그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통 여기에 표로 보시면 보통 다 14A 이상. 그리고 50kbf 경우에는 15A까지입니다. 그럼 거의 시장에서 모든 양면 모듈하고 연결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 수평 설치. 여기에는 보통 이 화면처럼 보통 지금 많은 프로젝트가 옥상 프로젝트에다가 직접 모듈을 수평으로 설치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듈 밑에다가 설치 공간이 없고 그리고 인버터 자체가 수직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햇빛이 있으면 보통 모듈 측에 음영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저희 방안은 일단 이렇게 수평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인버터를 수평으로 설치하고요. 보통 여기에 차이점은 보통 기타 브랜드는 그 배열 문제 때문에 이렇게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거의 저희 설계는 이렇게는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 따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디테일하게 방안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부분은 투자비 부분입니다. 방금 발전량도 중요하고요. 투자비 부분도 사업주에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그 DC 전압. 보통 지금 DC 전압이 높을수록 지금 더 많은 모듈을 직렬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듈이 직렬 수량이 많을수록 첫째는 DC 접속반 수량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그 케이블 수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PV array가 클수록 투자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 작년이라도 시장에서 주로 제품은 1000V DC 전압이. 근데 지금 저희 제품은 1100하고 1500 위주입니다. 이거 1100 인버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스트링당 보통 두 장 모듈 정도 더 설치 가능하고요. 1500V 경우에는 보통 한 10장 정도 더 연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DC 접속반 그리고 DC 케이블 그리고 전체 DC 측 투자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AC 케이블죠. 일단 지금 저희 제품은 그 Y형 계통하고 델타형 계통하고 다 모두 연결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변동하면 그냥 두 방식 계통으로 다 연결 가능하고요. 근데 시장에서 기타 제품은 또 Y형만 혹은 델타형만 연결 가능한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 경우에는 지금 델타형 변압기 조합 측이 델타형 경우하고 연결하면 N상 케이블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N상 케이블 줄이려면 케이블 비용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AC 케이블 교류측 병렬 연결 방안입니다. 보통 AC 케이블 교류측 병렬은 지금 한국 시장에 많이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기타 지역, 뭐 유럽이랑 중국에서 이렇게 교류측 병렬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점은 보통 예를 들면 현장에서 지금 두 대 인버터가 있고요. 그리고 변압기는 좀 멀리 있습니다. 이런 현장은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지금 A 인버터하고 변압기 직접 연결하고요. 그리고 B 인버터하고 변압기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케이블 길이는 A2 변압기 그리고 B2 변압기입니다. 근데 저희 방안은 일단 A 인버터하고 B 인버터가 먼저 한번 연결하고요. 그리고 B 인버터에 나와서 좀 굵은 케이블을 사용해서 직접 변압기 측으로 연결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에는 일단 케이블 총 길이는 A하고 B 인버터 간 케이블 길이 그리고 B 인버터하고 변압기하고 길이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는 케이블 확실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현장에서 인버터 설치 위치는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가까이 설치하면 이 거리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변압기하고 거리는 보통 조정할 수 없고요. 그리고 보통 멀리 있습니다. B 방안을 사용했을 때 실제로 케이블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 지금 AC 측 연결 가능한 케이블 굵기입니다. HT250K 경우에는 240스퀘어, 그리고 MT는 120스퀘어입니다. 여기에는 보통 240스퀘어 좀 크게 잡았습니다. 이 굵기를. 그래서 저희는 코플 라인하고 알루미늄 라인, AC 케이블 다 연결 가능합니다. 보통 지금 코플 라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케이블은 일단 원가가 싸고요. 그리고 성능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도 시장이랑 뭐 기타 해외 시장에서 알루미늄 케이블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사업주에서 좀 이 부분에서 알루미늄 케이블을 사용하고 싶다면 저희 인버터를 고려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보통 알루미늄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 그 필요한 케이블의 굵기는 좀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AC 측 여기에 연결 굵기를 좀 크게 잡았습니다. 네, MT는 120입니다. 네. 다음에는 저희 능동 전압 제어 가능. 보통 지금 많은 발전소는 계통 말단에 있는 경우 혹은 거기에 뭐 주변에 공장이 있거나 전압이 좀 불안정한 지역에서 또 한전에서 강제적으로 능동 전압 제어를 필요합니다. 쪽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작년에 이 방안을 설계했고요. 작년부터 이미 다 맞추었고요. 맞췄습니다. 저희는 일단 DRIVM 장비하고 통신 매칭이 다 완료됐고요. 지금 메꾸니 현장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결하고 무효 전력을 제어해서 전압을 조정합니다. 네. 다음에는 방금 지사장님도 말했지만 좀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데요. 저희 모니터링 시스템은 무료 제공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통신 방안도 다양합니다. 저희 지금은 일단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방안은 R485이고요. 인버터하고 인버터가. 그리고 저희는 R485보다 또 다른 방안도 있습니다. PLC 방안. 그리고 인버터하고 서버 간은 Wi-Fi, 혹은 LAN, 혹은 4G 이런 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보통 지금 주로 사용하는 것은 LAN 방안이고요. 그리고 4G 방안은 지금 한국에는 아직 미개발이고요. 여기에는 일단 시장 좀 분석하고 만약 또 사업주에서 많이 필요하시면 또 개발 의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좀 디테일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PLC 방안입니다. 저희 지금 PLC 방안이라는 것은 그 Power Line Communication이고요. 보통 AC 따로 통신 케이블 필요 없고요. AC 라인을 이용해서 통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하고 교환하는 방안입니다. 보통 여기에 도면으로 보시면 AC 라인을 다 인버터 간 다 묶어서 변압기까지 오고요. 여기 변압기 저압측에서 저희 SCB2000이라는 데이터 로거처럼 장비를 사용해서 전체 발전소의 데이터를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그리고 SCB를 통해서 뭐 인터넷 혹은 기타 방식으로 클라우드까지 데이터가 전송 가능합니다. 이런 방안을 사용했을 때 장점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통신 케이블은 R485 케이블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 통신 케이블 시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안을 사용하는 경우에 좀 몇 가지 기술 주의사항이 있고요. 첫째는 PLC의 최대 통신 거리는 1km. 여기에는 그 발전소가 예를 들면 인버터하고 변압기 간 길이는 1km 이내야 PLC 방안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최대 여기에 데이터 로그 장비가 있잖아요. 데이터 로그 장비는 인버터하고 최대 연결 수량은 40대입니다. 그리고 발전소 손해 부하가 없고 혹은 손해 부하가 한 3kW 이하야 됩니다. 네. 여기에 몇 개 주의점이 있고요. 여기에 PLC 통신 방안에서 관심이 있으면 저희하고 따로 연락하고요. 더 디테일한 여기에 PLC로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그 자료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높은 신뢰성. 방금은 저희 발전량, 그리고 투자비, 이 두 개 부분으로 설명했고요. 신뢰성 부분도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일단 첫째는 저희 인버터가 다양한 시험 테스트 해왔고요. 그리고 KS 인증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IP 테스트는 KTO에 KS 인증 받을 때도 했고요. 그리고 TU에서 뭐 유럽 나라에서 테스트했을 때도 다 IP 테스트 통과했고요. 그리고 temperature 테스트, 온도 테스트, KTO에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noise 테스트, 그리고 진동 테스트, 그리고 hot 테스트, 그리고 염분 테스트. 네, 그래서 저희 참고로 저희 인버터는 지금 SMT 30K 그리고 MT 50K, 60K, 80K 경우에는 IP 등급은 IP65이고요. 그리고 HT 좀 더 큰 용량 100K하고
250K 경우에는 IP 등급은 IP66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많은 해변 혹은 수상 태양광 시스템에도 저희 인버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생산 과정 엄격한 품질 관리. 여기에는 좀 두 개의 생산 과정 중에서 좀 좋은 관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는 ATS 테스트. 여기 ATS 테스트는 일단 그 하나 자동화 되는 장비로 인버터 전체 기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버터, 저희 인버터 공장에서 나가는 모든 인버터 100% 테스트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본 기능 테스트, 그리고 성능 테스트, 통신 시험까지 다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공장에 나가기 전에 예를 들면 뭐 과주파 테스트, 과전압 테스트 이런 테스트 다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이징 테스트. 장기간 정격으로 운전. 보통 저희는 챔버실에다가 45도 환경에다가 장기간으로 한 4시간부터 8시간 정도 계속 인버터를 정격으로 돌립니다. 여기에서 다 테스트하고 공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에이징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모든 인버터 100% 다 테스트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버터는 다 지금 블록 디자인입니다. 여기에 도면으로 보시면 다 분리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쉽게 제품들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AS 생기면 바로 보드 교체랑 여기에서 전자품 교체랑 바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는 저희 네 번째는 저희 스펙입니다. 방금 말하는 내용은 스펙상으로도 다 확인 가능하고요. 네. 일단 첫째 가정용 제품. 가정용 제품 3K입니다. 3kW는 여기 기동 전압은 더 낮습니다. 그 85V이고요. 그리고 저희 3kW 가정용 제품의 좀 중요한 장점은 여기 사이즈하고 무게입니다. 지금 사이즈는 기타 브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높이는 저희는 274이고요. 274mm. 보통 시장에서 주로 제품은 한 400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게 부분은 뭐 거의 지금 시장에서 모든 대부분 3kW 가정용 인버터는 무게는 10kg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좀 컴팩트한 디자인 설계입니다. 그리고 IP 등급은 IP65이고요. 가정용 인버터 경우에는 뭐 기타 브랜드 스펙 보시면 IP54? 네, 이런 좀 낮은 수준 제품도 있습니다. 저희 3K 가정용 제품이고요. 그리고 발전소용 제품 SMT 30kW. 여기는 방금 MPPT 수량 3개, 그리고 30K는 최대 입력 전류값이 12.5. 여기에도 대부분 양면선 모듈하고 적용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좀 뭐 지금 최신 나온 양면 모듈 좀 450W 이런 모듈 사용했을 때는 이 부분 데이터는 좀 일단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요. 네. 기동 전압 180, 최대 출력 33K. 사이즈, 중량, IP 등급. 이건 마찬가지로 저희 30K 인버터도 컴팩트 디자인입니다. 기타 브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MTA 스펙입니다. 네. 네. 여기는 50kbf하고 60kbf. 50kbf하고 60kbf는 방금 보신 50k하고 60k는 대부분 그 스펙은 다 비슷합니다. 여기에 차이점은 그냥 하나입니다. 여기 최대 입력 전류 값입니다. 그래서 KBF 타입은 저희 바이페셜 타입이라고
양면형 모듈 전용 타입입니다. 여기는 최대 입력 전류는 50kbf 경우에는 15A까지 가능합니다. 15A는 네, 방금도 얘기했지만 여기 대부분 양면 모듈하고 매칭 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양면 모듈. 네. 저희 100K하고 250K 인버터입니다. 100K는 최대 DC 인풋 전압이 1100이고요. 250K 경우에는 1500입니다. 250은 1500V 플랫폼 제품입니다. 지금 1500V 방안도 지금 한국에서도 곧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타 나라 미국이랑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금 대형 발전소에도 지금 1500V가 주로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도 중국은 한 작년부터 지금 메가와트급 그리고 큰 발전소는 거의 지금 다 1500V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1500V 방안을 사용했을 때 그 DC 전압이 높고요. 그리고 AC 측도 높습니다. 250K 저희 지금 여기에 데이터로 보면 AC 측 전경 전압은 800V입니다. 그 DC 측하고 AC 측 전압 다 올리고요. 전압이 높을수록 그 전류도 낮고요. 그리고 전체 케이블 손실이랑 케이블 손실 네, 이 부분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1500V 방안 사용했을 때 방금 소개하는 것처럼 모듈의 직렬 수량도 증가할 수 있고 뭐 접속반 절감, 뭐 DC 케이블 절감 그리고 전체 투자 비용 자체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에 시간 되시면 다음번에 따로 1500V하고 1100V 이 두 개 방안을 좀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MPPD 수량 10개하고 12개. 한 MPPD당 2개 스트링. 20개하고 24개. 입력 전류는 14A입니다. 네. 변압기. 그리고 여기에 사이즈하고 무게는 다 벽걸이형입니다. 참고로 저희 HD가. 보통 지금, 1MW 사이트에서 생각하면 1MW 사이트 뭐 1MW 하나 센처 인버터 좀 크게 큰 장비를 사용해서 운송 장비를 사용하고 발전소에다 설치하고 그 시공 비용하고 운송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 HT 경우에는 지금 다 벽걸이형입니다. 여기에서 두 명, 두세 명 정도 네. 두세 명 정도 두세 명 인원이 충분히 이 장비를 다 운송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IP 등급은 IP66입니다. 네. 네. 스펙 부분은 다 설명했고요. 그리고 저희 실적 부분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유틸리티, 그리고 여기는 큰 상업용 발전소이고요. 그리고 네, 커머셜 부분. 그리고 저희는 회사는 on-grid 인버터만 만든 회사가 아니고요. 실제로 뭐 storage 인버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호주에서 뭐 기타 유럽 지역에서 많이 storage 제품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뭐 다른 해외 투자, 예, 해외 발전소 네,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리고 storage 프로젝트이면 저희하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residential 부분 네. 여보세요? 네. 2MW 사이트이고요. 네, 5MW 네. 네. 한국 사이트입니다. 가능하시고요. 네, 11MW 사이트 in Netherlands. 그리고 기타 실적입니다. 21MW 네. 실적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스토리지 인버터들입니다. 네. 이 부분도 만약 관심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상 내용은 다 거의 끝났고요. 저희
굿위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구독하는 방법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뭐, 저희 제품에 대해서 뭐 기술적으로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에 채팅방에다가 문자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잠시만요. 저희 이번에 네, 참석하는 분한테 준비하는 선물입니다. 네, 이 가방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 중에 질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에서 네네네. 혹시 지금 채팅방에서 글자 쓸 수 있는가요? 네, 한번 좀 테스트 해보려고요. 여기에서 문자가 없어서. 아, 가능합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처음 맞추는 사람한테 이 가방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두 개의 질문이 있고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MT50KBF의 최대 입력 전류 뭡니까? 얼마예요? 오, 네네네. 김성태님, 네, 네, 14A 아닙니다. 15A입니다. 저희 MT50KBF는 15A입니다. 네,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저희 인버트, 스트링 인버트 중에 제일 큰 용량은 얼마까지예요? KS 인증 250K. 오, 네, 맞습니다. 이광진님, 네네, 맞췄습니다. 네, 선물로 가방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기타 참석자분들에는, 펜하고, 노트북, 네, 노트북 등 제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하동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네. 지금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네네. 지금 네, 말씀. 아, 예. 예, 굿위코리아 김길중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접속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한석 과장이 기술의 굿위, 또 품질의 굿위, 신뢰의 굿위, 믿음의 굿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굿위는 누구나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성공 파트너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월드클래스 굿위와 한 팀이 되어주십시오. 네, 오늘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물어보실 사항이 있으시면 023497-1066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인터넷으로 계속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5월 25일 오후 3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